잉글랜드에서 여섯 번째로 큰 경기장 리버풀에 위치한 안필드 스타디움에 나와 있습니다. 장지현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장지현입니다. 아, 이곳 안필드만 오면은 축구장의 열기는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죠. 네. 대단한 안필드입니다. 둘만한 곳을 찾는 바비뉴. 바레시인데요. 아케 움직입니다. 자, 뚫어냈습니다. 찬스죠? 자, 파비뉴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파비뉴, 아, 팀을 조율하고 빌드업을 해나갑니다. 그렇습니다. 뭐 수비형 미드필더뿐만 아니고 센터백까지 볼 수 있는 매우 지능적인 중앙 미드필더 겸 수비수죠. 결정적 기회, 팀의 첫 번째 슈팅이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야, 퀴즈의 출발이네요. 경기 굉장히 쉽게 풀어갈 수 있겠습니다. 침착하고 깔끔하게 마무리합니다. 평소와 다를 바가 없군요. 그렇습니다. 언제나 보여주던 깔끔한 마무리, 오늘도 성공시켰습니다. 현재 스코어 1대0에서 경기 다시 시작됩니다. 로빙 패스 넘겨줍니다.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패시나 공 잡습니다. 타이밍 좋습니다. 태클. 네, 지금 소유권 찾아왔어요. 움직이는 로드리. 오늘은 이 키퍼 믿고 그냥 게임해도 되겠는데요. 다 막아낼 것 같습니다. 나갔어요. 공을 너무 길게 끌었습니다. 파비뉴인데요. 네스타입니다. 지금 올릴 수 있습니다. 그대로 볼파에 들어갑니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파파의 홀로이의 태클. 이 노래는 저에게 좀 붙어줘야 되는데요. 수비 센스가 매우 뛰어난 이탈리아의 수비수 조반니 디로렌초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쪽 수비수로 특히 수비 밸런스를 맞추는 데 상당히 능한 그런 풀백이죠. 자, 이거 이 찬스 있나요? 좋은 기회! 찬스죠! 덕배의 슈팅! 아쉽군요, 김덕배! 아, 동점을 만들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찬스였는데요. 집중력이 아쉽습니다. 빈도안! 태클 바레시. 팀방 있습니다. 베르나르도 실바. 필포든 움직이는데요. 자, 기회로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아, 좋은 찬스예요. 자, 이제 올려야죠. 자, 파비뉴죠. 원터치 결정력이 대단하죠. 누니에스. 신체 조건이 탁월한 다루인 누니에스 선수인데요. 발도 대단히 빠르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최전방에서 마치 카바니 선수처럼 활동폭이 상당히 넓고, 네, 또 득점 능력, 마무리 능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발 기술이 그렇게 세밀한 스타일은 아니지만, 네, 또 다른 장점이 상당히 큰 선수죠. 열렸죠. 슛! 아, 대단하네요. 추가 골이 또 터졌습니다. 네, 이건 뭐 상대팀을 더 힘들게 하는 결정적인 추가 골입니다. 이 팀의 주장이 골을 터뜨립니다. 캡틴의 골. 아, 팬들이 기다렸던 장면인데요. 아, 좋습니다. 주장으로서 모범을 보였습니다. 1대1로 동점이 됐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킥오프로 시작합니다. 전반전이 끝났는데요.
후반전 경기가 시작됩니다. 하프타임 정말 짧게 느껴졌어요. 그렇습니다. 자, 후반전에 임하는 선수들 경기장 나오면서부터 대화가 많았거든요. 네. 어떤 변화가 이루어질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리아드 마레스. 자, 찬스입니다. 자, 마무리 잘해야 됩니다. 자, 택배 배달 하나 해야죠. 마레스. 멋진 선방입니다. 골키퍼의 능력치를 그대로 보여주는군요. 아, 대단합니다. 지금 세이브는 이 키퍼의 스페셜 영상에 꼭 들어갈 것 같은데요. 자, 네스타. 볼 터치하는 파울러. 아, 패스 좋네요. 좋은 기회. 엄청난 기술입니다. 멋진 골입니다. 야, 정말 대단한 골 나왔어요. 보통 선수들은 정말 힘내내기 어려운 그러한 기술적인 슈팅입니다. 흡지 않은 장면이 나왔습니다. 동점까지 올라왔던 수비수가 골을 터뜨립니다. 그렇습니다. 팀이 잘 풀리려면 이렇게 수비수들이 득점을 해줘야 됩니다. 현재 스코어 2-1. 경기 다시 시작됩니다. 올릴 수 있는데요. 골키퍼 상황입니다. 아, 정말 좋은 선방입니다. 지금 한점 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실점이 됐으면 완전히 무너질 수 있었는데요. 로드리, KDB 더블라이너입니다. 아, 뚫어냈죠. 찼습니다. 아, 바로 올릴 수 있습니다. 풍방 있습니다. 베르나르도 실바, 로비 파울러, 인시니엔데요. 골보이가 황급히 던져줍니다. 스루인입니다. 로드리 동료를 바라봅니다. 내렸어요. 골! 동점골입니다. 동점골이에요. 좋습니다. 자, 이제 다시 시작해야죠. 오늘 막을 수 없군요. 오늘 경기에 두 번째 골입니다. 대단합니다. 다시 한번 동점을 기록했고요. 하지만 오늘 경기 일촉즉발입니다. 언제 균형이 깨질지 모릅니다. 인신인데요. 지금 이 패스 정말 좋네요. 이 선수 어느 위치에서든 위협적입니다. 더브라이너. 혼란 받아줍니다. 네, 타이밍을 잘 못 잡았군요. 옵사이드입니다. 인시니에. 프랑코 바레시. 그렇죠. 페시나가 잡아줘야죠. 자, 오른쪽에 지원 가능한 선수가 있는데요. 자, 슈팅까지 가나요? 다른 누니스 공 잡습니다. 좋은 기회. 슛! 코스마에 너무 윗부분을 때렸군요. 벗어납니다. 자, 이런 경기 흐름에서는 역시 이제 골이 한쪽에서 터지면 경기 양상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슬슬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는데요. 이제 9분 남았습니다. 박스 안쪽 공 떨어졌습니다. 주고받는 패스 좋은데요. 슈팅! 자, 괜찮습니다. 아, 상당히 팽팽한 흐름에서 선수들이 이제 긴장된 상황에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조금만 침착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신인데요. 다시 한번 파비뉴에게. 마레시 꾸준히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빈틈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네, 아주 때려야죠. 슛! 경기 막판 리드를 잡습니다. 승기가 눈앞에 옵니다. 들어갔어요. 경기 막판에 리드를 잡습니다. 아, 결국 골을 만들어내는군요.
이제는 상대방 시간이 없습니다. 극적인 골입니다. 아, 무승부로 끝날 것 같은 경기였는데요. 결국 승부를 내는군요. 베르나르도 실바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